고려시대 정치가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무신 정중부의 수염을 태워 웃음거리로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있던 정중부는 무신 정변을 일으켜 김돈중을 살해했습니다. 장난삼아 수염을 태운 거지만 당사자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 한으로 남았습니다. 무심코 한 장난이 상대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폭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절대 장난으로 넘어갈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몸이 화상투성이인 24살의 남성. 두피는 심하게 손상됐고 얼굴에도 상처가 가득합니다. 너무 잔혹한 모습을 차마 사진으로 보여드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를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든 건 중학교 시절 후배였습니다.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순간밖에 안 줬어. 지옥 같은 생활은 올해 초 후배 커플이 한 집에 같이 살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일용직 노동으로 힘겹게 생활비를 내는 선배에게 후배 커플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주먹질은 둔기를 이용한 구타로 이어졌고 나중에는 화기를 이용한 학대까지 자행됐습니다. 두 사람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선배를 휴대전화로 찍고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가족들을 죽이겠다 협박했습니다. 잔혹한 학대의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냥 했다 그래, 그냥. 그냥. 죽은 숙녀의 볼기를 친다는 뜻의 사슴 습장.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고문 같은 폭행의 출발점은 바로 가해자의 사소한 장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